농협참여보험 신규직원 임용장 내부식을 시작하겠습니다. 신입 사원 여러분, 먼저 우리 농협 우리 손해보험에 함께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. 여러분 25명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당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. 특히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농협 손해보험에 합격한 것은 정말로 축하하고 또 기뻐하고 자랑할 만한 것을 합니다. 얼마 남지 않은 설명기를 우리 부모님들께 정말 큰 효도를 하신 것 같습니다. 우리 사랑하는 신입사원 여러분, 여러분들은 우리 농협 손해보험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들입니다. 한 조직의 경쟁력은 구성원 각자의 경쟁력을 모두 합한 것임을 늘 인식하여 높은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브라질의 전설적인 축구선수 우리 펠레 선생님, 내가 축구를 잘하는 비결은 경기를 갈 때 상대보다도 한 발짝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. 근무를 함에 있어서 상대보다 또는 상사의 지시보다 한 발자국 앞선다는 자세로 능동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미래 어떤 시기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같은 신입사원에게 경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. 오늘 임용장을 받기 위하여 집을 나설 때 설레임을 마음속 깊이 간직을 하면서 업무에 임하는 직원이 되시길 당부를 드리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임직원 모두 여러분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알리지 않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잊지 마십시오.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주인의 관점과 조업의 관점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차이가 있으며 그에 따른 결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 주인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. 다시 한번 우리 농협 손해보험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